어디다 걸어볼까?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폰트 다운로드 사항은 비축!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누구든지 이용 가능 무료라는 말을 절대 욕하면 안 돼요. 서체가 수정되는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. 예를 들면 기울기나 두껍게 효과를 넣는 것을 말해. 폰트를 사용할 때는 꼭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. 상업적으로 개인 혹은 기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서체인지 확인해야 돼. 올바른 폰트 사용 어렵지 않아요! 그럼 다시 만들러 가볼까?